제가 아내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지금도 남편의 시선을 꽉 잡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 부부에게 권태기란 있었나 하고 의아할 정도로 언제나 연인처럼 지내는 부부가 있다면 이보다 복받은 인생도 없을 겁니다. 젊은 시절 뜨겁게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했다고 아무런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부부관계가 사랑으로 충만해 있지는 않습니다. 연애 시절 다르고, 신혼초 다르고, 30대 중반에 다르고, 또 40대 때 다른 것이 부부 사이잖아요. 다 때마다 부부 사이가 달라집니다. 한 집에 사는 것만으로 부부 사이가 계속 끈끈해지진 않는 거거든요. 여전히 연인처럼 정다운 부부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배우자를 만났을까? 궁합이 잘 맞나? 원래부터 성격이 좋은 건가? 그 비결이 궁금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그냥 인간성이 서로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름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 부부도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시자고요. 오늘은 아내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남편분들이 어떤 아내를 원하는지 그 심리를 간파해서 이제부터라도 남편이 살고 싶어하는 아내로 변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남편을 위해서 그러는 거냐고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가정도 행복해지고 궁극적으로 아내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아유, 새삼스레 뭘 이제 와서 라고 생각하신다든지 그런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인생 후반전의 행복을 걷어차는 거나 진배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왜 결혼했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했노라고 답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욕구를 배우자를 통해서 충족하기 위해 결혼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만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만을 통해서 인간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욕구를 서로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충족하겠다는 것이 결혼인 거란 말씀인 거죠. 그렇게 서로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것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대전제이고 약속입니다. 따라서 서로를 향해 높은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배우자가 결혼 생활 내내 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준다면 부부관계는 계속 더 행복하게 발전해 나갈 테고 반대로 기대와는 달리 배우자가 상대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무관심하거나 게으르다면 부부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 남편은 결혼하면서 아내가 어떤 욕구를 채워주기를 기대했을까요? 여기가 딱 급소니까 아내분들이 이 욕구만 살살 채워주면 남편은 사랑을 느끼고 행복감에 빠져 살게 됩니다. 나는 세상 최고의 아내를 얻었네 하면서 말이죠.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줄 수도 있고 잠시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아내에게 곧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그 욕구들을 다 충분히 충족시켜 왔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한테 가봐야 아내만 못하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남편의 욕구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자고요. 아시죠? 중요한 것은 항상 뒤에 나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남편은 이런 아내와 살고 싶다. 첫 번째, 매력적인 아내입니다. 아름다운 아내는 남편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내의 몸매는 임신과 함께 급속도로 변하죠. 출산 이후에도 모유 수유를 위한 영양분 축적이라든지 호르몬 변화 등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예전의 몸매로 돌아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고 또 아내가 그 아이를 키우느라 그 변한 몸매도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의 모습의 한 부분이니까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비롯한 주변 조건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나라는 존재 그 하나만으로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외모가 예뻐서 결혼했다든지, 재산을 보고 결혼했다든지, 학벌을 보고 결혼했다든지,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했노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은 여전히 본능적으로 우리의 아내가 매력적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2011년, 배우자의 외모 관리 행동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이 발표했는데요. 논문에 의하면 남성들은 여성보다 배우자가 날씬하고 매력적이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도 외모를 매우 중시했다고 답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아내의 외모는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고 또 아내가 매력적일 때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고 논문은 얘기합니다. 남자들의 본능이나 뭐 지금 말씀드린 연구 사례처럼 남편들이 매력적인 아내를 원한다고 해서 그게 꼭 아내가 TV에 나오는 연예인처럼 예쁘고 또 그렇게 꾸며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에이, 우리가 우리 주제에 무슨 연예인급 외모를 지닌 아내를 맞이할 수 있겠어요? 에이, 분수에 넘치지 그건. 하지만 연애 시절 남편을 사로잡았던 그 매력을 결혼 이후에도 잃지 말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남편이 원하는 아내만의 매력이 있죠. 그 매력에 빠져서 남편은 여러분과 결혼한 거잖아요. 지금은 아이들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매력마저 놓아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내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지금도 남편의 시선을 꽉 잡을 수 있습니까?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남편이 엉뚱한 생각을 못해요. 남편은 이런 아내와 살고 싶다. 두 번째, 남편과 함께 취미 생활을 하는 아내입니다. 연애 시절은 함께 취미를 즐기던 아내가 결혼하고는 남편의 취미 생활에 관심을 주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 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연애 시절에는 아내는 남편의 취미를 함께 즐기는 척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런 노력이라도 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내는 그때 연애 시절 왜 그랬을까요? 뭘왜 그래요?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으니까. 근데 결혼 후에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아, 물론 결혼 후에라도 아내분들은 처음엔 자신의 취미를 접어두고 남편의 취미에 흥미를 가져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만, 그런 노력이 몇 번에 걸쳐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대부분은 남편에게 혼자 여가를 즐기라고 부추기거나 아예 남편이 혼자 하는 것조차도 싫어하죠. 근데 이게 바로 결혼 생활을 무미건조하게, 밍밍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잘못된 결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보내는 여가 시간이 줄고, 그러면 당연히 함께 공유할 이야깃거리도 줄잖아요. 그러면서 부부 사이는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취미 생활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성욕 다음으로 남편들에게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부부 상담가, 그것도 아주 저명한 부부 상담가, 윌라드 할리가 자신의 상담 경험을 비추어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함께 몸을 움직이며 뭔가를 이뤄가는 것을 통해서 연대 의식과 동질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과 끈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남편과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해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원합니다. 남편은 이런 아내와 살고 싶다. 세 번째, 마음의 평화를 주는 아내입니다. 결혼 적령기의 사람들 대부분이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가정 천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불신, 지옥, 뭐 이런 게 아니고, 결혼하면 가정이 천국처럼 좋을 거다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거죠. 적어도 내 가정에서만큼은 스트레스와 걱정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일태면 매일 일을 마치고 귀가하면 매력적인 아내가 사랑스럽게 맞이해 줄 것이고 귀엽고 착한 아이들이 아빠를 반기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집에는 언제나 은은한 향기가 배어있고 모든 것이 잘 정돈된 깨끗한 집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죠. 또한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나누는 대화는 온통 웃음으로 가득 차고 갈등은 전혀 없습니다. 식사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아내와 나누는 대화를 그리죠. 그야말로 한편의 행복한 가족 영화인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휴, 정반대죠. 아내는 지쳐있고 애새끼들은 정신없이 미쳐 날뜁니다. 물건이란 물건은 죄다 바닥에 흩어져 있고 식탁에서의 즐거운 대화? 아휴, 그게 뭡니까? 밥상 뒤집어 엎지 않은 게 다행이죠.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안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삐뚤어지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귀가하자마자 전신마비 모드로 돌입해서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겁니다. 난 밖에서 충분히 일하고 왔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하는, 건드리지 말라는 남편의 이런 모습에 아내는 분통이 터지고 안식은커녕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안식을 그토록 원하는 남편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가정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아내의 일손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내도 휴식과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에너지가 충전된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안식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거죠. 아내와의 가사 분담이 없다면 가정에서의 평화와 안식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지금 그런 걸 줄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거든요. 남편은 이런 아내와 살고 싶다. 네 번째, 칭찬하는 아내입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뭐 그냥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이 뭐 조그만 거라도 하면 그냥 잘했다 잘했다, 아유 자랑스럽네, 뭐 이러면서 칭찬하잖아요. 기 살려주고 자신감 갖게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냥 남편이 별거 안 했더라도 그냥 오버해가지고 뒤로 자빠질 만큼 칭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 느려 터지고 게으른 남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바로 아내의 칭찬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남편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게 아주 강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의 가장 열렬한 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로부터 자신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해내는 것이 바로 남편들이거든요. 아주 단순해요. 아이를 칭찬할 때 엄마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아주 아주 자랑스럽고 행복한 표정을 짓죠. 남편을 칭찬할 때도 건성건성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혼을 담아서 남편이 아내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단순하지만 또 이게 아주 눈치는 빠르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남편들의 곁에는 칭찬하는 아내가 있어야 한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파파홍이 했다고 해줘 뭐. 자, 마지막입니다. 남편은 이런 아내와 살고 싶다. 다섯 번째이자 제일 중요한 것, 성적 만족감을 주는 아내입니다. 남편은 성적 만족감을 주는 아내와 살고 싶습니다. 아내분들께서는 뭐 바보처럼 들리겠지만 남편은 성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회사에 나가서도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우왕좌왕하고. 남편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합체에 대한 생각만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죽하면 남자는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색을 탐한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수컷의 본능이 그런 거거든요. 이건 여성분들이 대화와 애정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남편에겐, 수컷에겐 배우자에게 성적 만족감을 얻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동급이에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결혼과 동시에 남편들은 자신이 원할 때면 언제나 아내와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고 아내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100%, 200% 만족시켜 줄 거라 믿습니다. 이건 남편이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줄 거라고 기대하는 아내의 욕구와도 같은 겁니다. 야동을 보면서 혼자 해결하는 남편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다는 그리고 실망했다는 아내분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단순히 더럽고 불결하며 저질 음란하다고 남편을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성적 욕구라는 게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은 아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전히 채워야 될 욕구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또 아내한테 요구하고 그러면 또 아내가 뭐 힘들고 막 지치고 뭐 이해도 못할 테니까 남편은 아내 생각하는 마음에 혼자 해결한 거예요. 딱하잖아요. 그걸 결혼하고도 혼자 해결하는 거. 얼마나 딱해 그걸. 그걸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저질 음란하다고 그냥 내치면 되겠어요? 품어줘야지. 그런 걸 보면 아내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내는 자신이 남편에게 충분한 성적 만족감을 주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는지 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더러운 새끼 뭐 이러면서 나 몰라라 할 게 전혀 아닌 겁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와 배려가 중요하죠. 중요하긴 하지만 배우자와 뜨겁게 몸으로 교감하고 이해받는 경험 그리고 성적 만족감을 충분히 얻는 그 행복감은 결혼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컷인 남편으로서는 아주 아주 간절하고도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남편들이 갖고 있는 결혼 생활에서 얻고자 하는 이 다섯 가지 욕구를 아내가 챙겨주고 충족시켜주면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잘 길들여서 여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에게도 좋은 일이죠. 수컷의 기본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현명한 아내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